자, 지금 저희 그 생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화성까지 한 30분 가야 되는데 오늘 훈련은 이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하늘 보세요, 하늘. 와. 오늘 제아의 그 짝퉁 브롬톤으로 씹어먹고 오겠습니다. MTB 1,400만원짜리. 오! 힘에 힘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요. 그나저나 이 자전거로 1,400만원짜리 자전거를 오늘 하루 따라다닐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. 전력으로 힘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요. 거의 따릉이로 타는 거랑 똑같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따릉이는 관리를 해도 되지, 그래도 뭐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. 핑계는 대봐야 제 자신만 부끄러워질 뿐이에요. 열심히 따라다녀 보겠습니다. 힘에 힘에, 아무리 힘을 써도 자전거가 안 나가요.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. 지금 10시까지 약속인데 10분도 안 남았습니다. 힘에 힘에. 일단 오르막 올라는 가네요. 근데 앞으로는 잘 안 나가네요. 힘에 힘에. 자신감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네요. 힘에. 이제 날씨가 아주 시원해요. 가을이 오려나 봐요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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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엄마가 알아서 나를 데려다 주니 얼마나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도 지금 막 왔어요. 예. 저희 인사하셔야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이해해 줄게.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아. 헬스를 많이 못해가지고, 헬스장 문 닫아가지고. 그렇죠. 거기 지금 남양서부터 지금 한 10km 탔나? 10km 저랑 비슷하게 타고 오셨네. 저도 신도시에서 왔으니까. 이것도 럭키 마운틴이네요. 이것도 뭐. 아니, 자전거가 좋네요. 오늘 이거 따라가려면 저는 죽었네요. 와이프하고 딸내미도 저걸 자전거 다 조립해 줘가지고. 그래서 아주 세 식구가 아주 자전거를 잘 타. MTB 조립할 줄 알면 사이클 더 쉽죠. 하시죠. 속도를 내시네요. 좀 버겁습니다. 이제 오르막이 나옵니다. 조금 가면 오르막 나와요. 직진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아이고. 사랑이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차피 시속이 안 나니까. 자, 오르막입니다. 끝까지 가셔야 돼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
이제부터 오르막이에요. 아무래도 따릉이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엔 아들 자전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좀 강한 어필이 나왔는데요. 뒤에서 그냥 흐르셨네요. 저는 신나게 가겠습니다. 어차피 짧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빨리 오세요. 다 왔습니다.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. 빨리 오세요. 1400만원짜리 자전거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어. 저는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타고 있는데도 말이죠. 이제 안 보입니다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자, 코미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마음속으로 열만 세세요. 열만. 둘. 야, 1400만원. 완전 스프린터세요. 내리막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달리시는데 MTB에도 불구하고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십니다. 타니까 굉장히 뭐랄까 안정감이 있어요. 무게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타는 것도 좋네요. 자, 제가 스프린터로 한번 치고 나가겠습니다. 인터벌을 연습했어요. 여기서 힘을 다 쓰셔야 돼요. 좋아요. 마지막 어필. 쭉쭉 올라가세요. 맞습니다. 로키 마운틴에서 연락 안 오셨어요? 모델료 그거 받아야 되는데. 네. 아니면 형수님하고 착각하시겠어요. 색깔도 빨간색에다 깔맞습니다. 예. 오늘 정말 멋지고 즐거운 라이딩입니다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도로도 좋고. 예. 보통 초급자들이 세 바퀴씩 돌아요. 그리고 밥 먹고 가더라고요. 좀 타는 분들 다섯 바퀴 좀 빠르게. 저도 솔직히 한 세 바퀴 이상 탄 적 거의 없어요. 자, 엄청난 내리막 시속입니다. 저 이거 타고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따릉이 타셨는데 이게 더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르막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역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한때 옛날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 타던 자전거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. 소리도 많이 나고. 복동이가 타. 예, 복동이 형님이 탔을 때도 이런 느낌. 부러지는 소리. 그 1400원짜리 타시다가 이게 아마 새 것가가 한 10만원 중반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누가 버렸다는 거는 그만큼. 야,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좋았다는 거 뭐.
쫓아가다니 먼저 갔죠. 정말 청정스럽게 청정스럽게 쫓아가다니 먼저 갔죠. 아, 그러니까 페이스 좋고요. 근데 확실히 1,400만 원짜리 타시다가 이거 타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십니다. 좀 뭐라고? 예? 네? 어울리십니다. 네,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가요? 네. 바꿀래? 아니 그냥 타고 가려고요. 내가 쫓아가지. 자, 이제 과연 이 생활 자전거 따릉이로 어필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7%에서 8%의 어필입니다. 어, 좋아요. 자세가 잘 나오시는데요. 아까 이거 탈 때보다 더 빠르신 것 같아요. 자, 지금 1,400만 원 자전거가 옆에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자전거도 처음에 새 거 살 때부터 이런 소리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. 다 세월의 장사 없다고. 오죽했으면 쓰레기장에 와 있었겠습니까? 아, 사람이든 자전거든 참. 자, 이거 올라가시면 이 자전거의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지. 야, 그 자전거 내가 보니까 진짜 멋있네. 뒤에서 보니까. 예. 할 때는 몰랐는데. 성공. 다운힐도 한번 해보세요. 다운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. 오르막 때 느낌이 어때요? 이 자전거를 탔을 때랑. 아, 좋아요. 느낌이 와요. 네, 뭐 기능성보단 감성만 있을 뿐. 아무 생각이 없어. 네. 야, 이건 방진턱에서 전립선에 데미지가 하나도 없네요. 와, 진짜 나이가 들수록 ATV로 가야 된다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. 저 같은 전립선 대마왕도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보면은, 와, 진짜 이런 방진턱은 없는데 이렇게 충격이 거의 없어요. 이건 어떻습니까? 거기 전립선에 좀 감이 옵니까? 맞습니다. 영상이 다 왔어요. 오, 성공하셨어요. 야. 와. 어때요? 좋았어요. 언제 이런 걸 타봐. 진짜. 아, 이거는 진짜 지금도 이거 타면 날아간다. 이제 날아가죠. 그러니까 사람이 자전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걸 타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. 더 좋은 거 타고 싶으면.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? 아, 될 것 같네. 드디어 내 집에, 고향 떠나갔다 내 집에 온 느낌. 예. 딱 봐도 편해 보이십니다.